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레전드에서 나온 제품이죠. 에베레스트 44 제품입니다. 요 44는 길이죠. 44인치 인테리어 길이를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요 모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40인치짜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에베레스트 4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검정색, 아미그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미그린 색깔이 좀 보기에는 훨씬 이쁘네요. 때는 검정색이 좀덜탈것 같고, 요게 회색도 있는데, 회색은 지금 공장에서 생산이 잠깐 중단된 관계로 현재 이렇게 두 가지 색상만 있고요.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좁아서 검정색은 좀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아미그린으로 이제 완벽하게 넓게 쓰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퍼가 양쪽으로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반이 열립니다. 반이. 이거 어깨끈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깨끈도 케이스 색상하고 같아서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두개 있고 화살통. 이곳 화살통은 길이 조정이 되는데 안쪽에 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깃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게 뭐 스텝이나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로 화살통 고정되어 있고요. 요 벽도 이렇게 벨크로로 딱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캠 프로텍터죠. 캠을 보호할 수 있는 캠 프로텍터가 두개 들어 있고요.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렇게 보시면 투명해요. 그래서 안쪽에 물건들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을 이렇게 구석에 붙이면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 구석에 붙이면 활 이렇게 모양하고 비슷하게 되고요. 뭐 TRX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석을 남는 공간을 잘쓸수 있게 이렇게 잘 아이고, 이렇게 설계가 된것 같고요. 이렇게 벨크로로 된또활 고정 장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있어요. 총 6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활을 고정하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활을 두 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활을. 그러니까 뭐 조립되지 않은 활. 그러니까 경기에 가는 요런 정도의 활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는 TRX Ace입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캠 프로텍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딱 맞습니다. 안쪽이 딱 맞아요. 고정을 하고, 요 벨크로를 조정해서 활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정을 보관할 수 있고요. 요 격벽을 이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활을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얘는 캠 프로텍터는 한 세트밖에 안 들어있어서 두개다 쓰시려면 따로 하나 사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캠 프로텍터를 했고요. 요 위에 거는 고정 장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봉된 벨크로 타이 활이 지나가는 자리 여기다가 얘를 붙이고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총 6개가 들어 있어서 원하시는 부위에 하시면 되고요. 뭐 한정만 쓰실 분들은 아래쪽에 쓰셔도 되고 두정 쓰실 분들은 이렇게 두정 넣고 쓰시면 됩니다. 닫아둘게요. 두정을 넣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뭐 딱히 눌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해외를 가실 때좀 필요한 거고요. 요 케이스는 항공 등급 규격이기 때문에 항공기 여행하실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네. 공간이 아주 여유로워요. 네, 이 제품의 다른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디테일이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보시면 요 구석구석 이런 마모가 일어날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고무로 잘 되어 있어서 뭐 달랜 거 이런 것들은 많이 방지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구속된 부분들이 참 많이 마찰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균형이 잘 맞아 있어서 잘서 있습니다. 딱. 네. 보시다시피 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그 펠리칸 케이스 이렇게 하시면 바퀴 달려 있잖아요. 걔는 항상 이렇게 기우뚱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얘는 딱 맞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손잡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디테일이 돼 있죠. 이렇게 딱들때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내려와 있어서 바퀴하고 딱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보시면은 활이 윗부분에 쓰잘데기 없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런 것들을 만약에 트렁크에서 넣거나 뺄때 편합니다. 들수 있어서.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신 어깨 멜빵. 어깨 멜빵도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어깨 멜빵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죠. 양쪽에. 그래서 어깨 멜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놓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이 전반적인 나머지 부분들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안전장치, 잠금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금장치가 있어요. 또 여행 가실 때 내가 만일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되시면 처음이라는지 좀잘안 되네요. 어색하네요. 이쪽에 이렇게 잘못하나? 안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버벅댔는데, 요걸 닫은 상태에서 그냥 안으로
잠금 제조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버벅대는데요. 열 때는 이 옆부분을 누르시면 되고요. 닫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쏙 꽂아주면 딸깍 소리 나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만일에 내가 이걸 쓰기 싫다 그러시면 요거 보시면 여기에 또 열쇠를 쓸수 있게 만들었어요.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꽂으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죠? 네,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요 열쇠를 변경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0000으로 돼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0000이죠. 만일에 내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윗부분에 보시면 누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얘를 조그만 걸로 이용해서 꾹 누르시면 딸깍 소리 납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숫자 뭐999 바꿨다 그러시면 요 옆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는 비밀번호가 999가 된 겁니다. 899안 열리죠? 999 열리죠? 네, 다시 000을 바꾸고 싶으면 윗부분을 여기 있어요. 누르시는 부분이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누르시고 0, 0, 0 다시 했죠? 그리고 요 옆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비밀번호가 다시 000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안쪽 부분과 네, 기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은 이제 바깥쪽 주머니겠죠? 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또쓸수 있게 얘는 없구나. 가운데 것만 있네요. 네. 이렇게 주머니가 다양하죠? 하나, 둘, 셋, 넷. 외부에 네 개의 주머니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름표, 내 거다. 써놓으실 때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 활은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 사이즈가 44인치입니다. 네, 그리고 요 폭은 14.7인치고요. 높이죠. 이 높이. 요 부분 높이는 8인치예요. 이 안쪽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45.6인치, 15.7인치, 그리고 높이는 9인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경이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그 크기는 외경은 약 대략 116cm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은 한 40c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뭐 차량 계산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무게는 얘가 몇 파운드더라? 14파운드예요. 대략 한 6.35kg 정도 되거든요. 뭐 지금 활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네. 일반 하드 케이스에 비해서는 정말 다루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요 마감들, 이 원단들, 요 원단은 1680 데니아입니다. 아주 헤비 듀티 나일론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총포 살때 사냥복을 팔았었는데 정말 그 단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600 데니아 이렇게 팔았었는데 요거는 요천은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네 그런 튼튼한 나일론이죠. 그래서 그냥 막 쓸린다고 해서 금방 막 찢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튼튼한 네, 그런 원단으로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네. 하드 케이스 쓰실 때 너무 좀 무겁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케이스 정말 좋습니다. 예, 활도 보시다시피 뭐 안전하게 잘 보관해주고 있고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요쪽에 지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어봤거든요.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안쪽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먼저 보이시죠? 안 보이나? 이렇게 딱딱한 예, 천이 있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단단한 바 보이나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단단한 바가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뭐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가 이렇게 쭉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예, 그리고 마가 예, 천이라서 얘가 하드 케이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튼튼합니다. 겹겹들이 꽤 튼튼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타입이라고 해서 너무 뭐그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하든 잘 보호해 주니까 쓰시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